빵 사러 갑니다. 날씨가 좋아서 걸으러 나왔어요. 카페 홈밀이라는 베이커리 겸 카페 왔습니다. 잠자는 건 잤는데 여기 새우 생긴 것 같더라고요. 저건 아메리카노랑 무화과 이런식. 잠복 나와서 포장을 했고요. 여러분, 지금 제가 뭘 본 것 같은데요? 붕어빵 사가야지. 붕어빵 1,000원치 포장해서 가요. 여러분, 저 집에 왔고요. 오늘 점심은 방금 사온 빵이랑 샐러드 해서 먹으려고요. 처음에는 이 올리브 오일 향이 되게 생소했었거든요.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. 이거랑 발사믹은 좀 넉넉하게. 아까워. 아껴 먹어요. 오늘의 점심입니다. 얘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빵을 한 번에 다 먹을 건 아니고 이거 조금씩 잘라서 먹을 만큼 덜어 먹겠습니다. 잠봉. 버터랑 바질 들어있고 햄치즈 들어갔거든요. 잠봉 샌드위치 느낌보다 햄치즈 샌드위치 느낌? 빵이 맛있다. 여러분, 저 비행기표 끊었거든요. 1월에 치앙마이를 가게 될 것 같은데요. 원래는 방콕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방콕은 제가 두 번에 갔다 와서 조금 색다른 곳을 가보자 해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. 비행기표가 막 엄청 비싸진 않고 40만원 정도? 40만원대로 구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냅다 질러버렸어요. 지금 비행기만 잡은 상태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어디 갈지, 어디서 잘지, 뭐 할지, 확실히 어디 가야지 정하면은 그동안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가기 전까지 설레임도 여행이다. 다 잘 되는데 제가 환기가 안 되면은 팥 보세요. 팥이 진짜 그득그득 들어있어요. 진짜 많이 들었어. 가슴 속 3,000원 기억하시라. 혹시 텔레비전 안 봐서 한국에서도 이 스마트 모식 이러는 거. 서울 다녀오고 오늘도 미팅하는 날입니다. 오늘도 미팅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파티.
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. 냉장고에 있던 것들도 냉찰해서 점심 해먹겠습니다. 대패 삼겹 볶음 덮밥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엄청 간단한데 굴소스, 후추, 대패삼겹살, 양배추만 있으면 끝입니다. 나 집밥을 좀 해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굴소스는 필수예요. 요거만 있으면 다 맛있어지거든요. 여러분, 점점 요리가 간단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? 땡초, 양배추, 대패삼겹, 볶음, 굴소스 볶음이고요. 밥에 이렇게 얹어서 먹을게요. 여러분, 제가 자취한 1, 2년만 해도 진짜 저는 앞으로 평생 예쁘게 먹고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해서 먹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진짜 한 3년? 마의 3년이라고 이제는 진짜 간단한 요리, 설거지 덜한 거, 금방 해서 금방 먹는 거, 재료 많이 필요 없는 거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간단하고 맛있는 게 최고고, 한식 최고고. 맛소금 살짝 넣었거든요? 이게 감칠맛이 있네. 너무 신기하다. 배 바쁜 시대에 내가 미쳐. 여러분, 지금 저녁 먹고 7시 40분입니다. 집에 있으니까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잡생각이 계속 나서 오랜만에 좀 걷고 오려고요. 개인적으로 이사오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처에 뭔가 좀 걸을만한, 파워워킹을 할만한 그런 곳이 마땅하게 없다는 거. 이렇게 스르륵 한 바퀴 돌아보고 기분을 좀 전환시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밥상 나왔지만 갈 곳이 없고 할 게 없다.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습니다. 강아지 샴푸 사갑니다. 배터리 건전지도 필요해서 건전지 하나 사고 이제 곧 생리기간 플러스 먹고 싶은 거 다 먹음 플러스 밀가루. 배 여기 저는 다 표준 나오는데 복부는 좀 위험. 복부 내장 지방 이제 비만 위험 뜨거든요 계속. 배가 또 이만큼 나온 것 같아서 갑자기 현타를 맞고 급 스트레칭을 다시 시작합니다. 12월 되고 거의 안 했거든요. 딱 몸이 굳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살찌는 게 느껴져요. 안 돼. 다시 또 스트레칭도 하고 좀 활동량을 늘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어느 위치에서 골반이 타이트한지 한번 느껴보시고요. 네, 여러분 수고하셨고요. 매일 아프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, 공유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발이 너무 시려서 난로를 꺼냈습니다. 보일러를 맨날 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 샤워를 마치고 왔고요. 시원해. 두피 살짝 조져주고
여러분 이거 괄사 진짜 꼭 사세요. 진짜 시원해요. 내돈내산에서 다섯 개를 사서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했거든요. 엄마한테도 선물하고 벤튼 다섯 개 보이시죠? 이거 너무 시원해서 다섯 개 사서 주변 지인들도 나눠주고 이런 귀 뒤, 정수리 이런 데 진짜 시원해요. 정말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. 지금 오늘 오전 9시 33분입니다. 여러분 이번 영상에는 제가 겨울 시작되고 12월 한 달 동안 쭉 꾸준히 사용해봤던 스킨푸드의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. 스킨푸드 하면 딱 떠오르는 국민템이기도 하고 이미 유명한 제품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바르면 쫀쫀한 보습과 윤광이 특징인 제품입니다. 윤광 차르르한 거 보이시나요? 국민 보습 에센스로도 이미 유명한 제품인데요. 스킨푸드에서 실딩으로 먼저 보내주셨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도 써봤던 적 있거든요.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쫀쫀한 보습이 특징인 제품이라서 겨울철에 쓰기 딱이고 정말 나는 악건성이다. 정말 나는 보습이 필요한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사계절 내내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.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스킨푸드만의 찐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제품이고요. 추운 칼바람에 피부 손상되지 않도록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손상을 방어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폴리스뿐만 아니라 꿀이랑 로얄 젤리 추출물까지 유효 성분이 무려 83%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. 지금 넉넉하게 발랐을 때 피부에 윤광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쫀쫀한 거 보이시나요? 제품 자체가 밀도가 높고 고농축으로 쫀쫀한 텍스처가 특징인 제품이에요. 마무리감은 쫀쫀하면서도 끈적임은 없는 그런 텍스처로 마무리가 되거든요.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윤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. 제가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4번 정도 나누어서 바르고 그 다음에 피부 사이사이, 모공 사이사이로 쏙쏙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. 이 작업을 조금 귀찮아도 2분 정도만 딱 해주시면은 그 다음 단계 스킨케어들도 쫙 달라붙는 느낌이고 패드 같은 제품들보다도 그냥 정말 깨끗하게 세안하고 물기 살짝 덜어낸 상태에서 첫 단계로 가장 먼저 써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쭉 써봤을 때 가장 좋은 사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스킨푸드 1월 프로모션 내용도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요. 피부 정말 따갑고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 프로폴리스 에센스 추천드립니다. 선크림도 발라줄게요. 오늘 지금 이제 10시 반 운동 가거든요. 운동 갔다가 아바타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. 제가 아바타 1을 안 봤어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 저는 학생이었더라고요. 그때도 아바타 붐이 확 일어가지고 엄청 유명했던 작품이잖아요. 극장 가서나 이렇게 봤던 적이 없고 한 번도 안 봤어요. 그래서 유튜브에 16분짜리로 이렇게 요약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혼자 봤는데 또 내용이 나쁘지 않아. 괜찮은 거예요. 제가 생각했던, 제가 선입견을 가졌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. 제가 놀랍게도 해리포터도 안 보고 반지의 제왕도 안 본 유일하게 좀 즐겨봤던 게 마블 영화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은 진짜 1편부터 싹 다 봤거든요. 해리포터도 막 싫은 건 아니지만 저에게 딱 와닿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없던 근데 신기한 동물사전? 그 영화는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거든요. 그래서 저도 제 취향을 잘 모르겠어요. 쭉 올라서 엉덩이 수축 하나 그렇지 둘 그대로 쭉 아홉 하나만 더 천천히 마지막까지 버텨야 돼요. 쭉 올라오고 오케이 아홉 40kg 도전해보겠습니다. 자 좋아요. 하나, 힙, 쭉. 좋다. 둘. 너무 좋아요. 그대로. 나 다시 잡고, 수직. 엉덩이, 그렇지. 셋. 엉덩이, 그렇죠. 자, 하나만 더. 나 다시 잡고, 호흡하고. 간단하게 샐러드 만들어 왔어요. 맛있다.
오늘 처음으로 레그 워머 이렇게 게시를 해봅니다. 이렇게 입고 출발해볼게요. 출발. 아바타 러닝타임이 3시간? 이더라고요. 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어떡하냐? 벌써 그 걱정부터 드는데요. 제가 인터스텔라 흔들리는 의자, 그게 3D인지 4D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보다가 잠든 사람이라서 그런 뭔가 입체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큰 기대는 없지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재밌게 즐겨보고 또 어떤지 말씀드릴게요. 도착! 문이 열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봤습니다. 4D도 괜찮았고 맛있어. 앞에 조심. K준 감자 안 먹을 수 없잖아요. 짠. 다행히 화장실 안 가고 싶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멀미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약간 눈이 피로한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는 4D 보기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. 여러분, 이 건물 2층 피오토 여기 갑니다. 오빠가 연말 선물 겸 예약해준 곳인데 아마 먹으러 가볼게요. 저는 보이차 콤부차. 해미는 마늘 아이언. 당근 들어간 파스타랑 맛있는 거. 여러분, 저는 저녁 맛있게 먹고 집에 왔습니다. 살짝
화장을 올려놔야겠다. 너무 진하면은. 오늘 탄수화물 막 들이켰더니 오늘 파스타는 약간 좋았던 거. 제가 뭔가 생각했던? 제가 뭔가 상상하던? 그런 흔한 맛이 아니고 상상이랑 아예 다른 맛이라서 되게 재밌었다? 좀 흥미가 있었다? 하는 거랑 그 양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파스타를 다 맛볼 수 있어서 저같이 야금야금 요거 조금 먹어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원래 조금 짠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보이차랑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생면이 진짜 맛있었습니다.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. 아바타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재밌었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평소에 그냥 제 일상 루틴이랑 같거든요. 외출하고 돌아오면 밤에 혼자서 이제 편집하고 자기 전까지 편집하다가 자고 그렇게 항상 반복되는데 연말, 연초는 뭔가 술이 없으면 좀 아쉬운 것 같고 혼자 있으면 괜히 좀 울적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연말 마무리 이렇게 해도 되나? 연초를 그냥 별 준비 없이 맞아도 되나? 하는 그런 생각들에 자꾸 잠기게 된다. 그래서 좀 우울하면 혼자 카페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아까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막 얘기했던 게 왜 항상 연말과 연초는 붙어 있을까? 딱 붙어 있을까? 연말은 연말이라서 화려해야 될 것 같고 연초는 또 신년이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또 멈춰선 안 될 것 같고 뭔가 막 바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12월과 1월이 딱 붙어있을 때 되게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그 중간에 유예기간을 좀 주면 어떤가 항상 우리는 한견이 올라갈 때 방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이 먹는 거는 방학도 없이 그냥 계속 마음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뭐 그러한 핑계를 대보면서 저는 괜히 이런 마음이 들고 좀 울적하고 그렇네요. 새해 계획도 짜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. 꼭 1년이 12월과 1월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천천히 시작하는 그런 또 마무리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. 오랜만에 언박싱 타임.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던 택배들이 와서 이거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켰어요. 짜란. 저 요즘에 베레모, 바라클라바 이런 모자들에 빠져가지고 이거 포에지담이라는 브랜드에서 모자를 구매했는데요. 이렇게 두 개 같이 샀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받았고 이거 따로 와서 지금 한번 착용해보려고 하거든요. 엄청 부드럽다. 귀엽죠?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. 요거는 제가 너무 구하고 싶었던 더반의 백팩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는 좀 구하기가 어렵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는 번개장터로 구매를 했고요. 뒤에 또 이게 포인트거든요. 골드참이랑 완전 새 상품입니다. 이쁘죠? 근데 이거 되게 힘은 없다. 이렇게 딱 쪼가가지고 이렇게 매는 가방인가 봐요. 여러분 중고나라 각 군맘장수 스타일의 모자입니다. 모자 자체가 막 크게 나오진 않고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머리통이 좀 작은 편인데 모자 자체가 딱 맞는 느낌? 이거 쓰려면 여행 가야겠는데 여기다가 가방은 이거거든요. 이거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더 안 나온다고 하길래 중고나라로 새 매물 냅다 구했는데 일단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백팩이고 벨벳 디자인. 근데 이 단점, 치명적인 단점은 벌써부터 먼지가 되게 잘 붙고 그 먼지 잘 보입니다. 돌돌이 필수일 것 같은 그런 가방이고요. 패딩 입고 메고 어디를 가야 되려나. 당장 여행 진행시켜. 새로운 느낌. 제가 이 가방이랑 모자 코디는 예쁘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장 외출하고 싶어요. 오늘은 집에서 편집하는 날이지만 괜히 한번 기분 내봤습니다.
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해피 뉴 이어입니다. 오늘은 2023년 개묘년 1월 1일입니다. 해피 뉴 이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작년보다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. 저도 새해 시작된 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싹 하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점심때 떡국 먹으러 가려고 하거든요. 오늘 가방을 한번 보자는 나중에 필요하면 쓰는 걸로 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다 챙기고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. 이거 레그워머하고 마리떼 코이찬 가디건 입고 치마 입었습니다. 출발해볼게요. 기프티콘 케이크 사러 뜨레지러 왔습니다. 뭘 고르는 게 좋을까요? 떼시 떼시. 새해 복 많이 받아. 새해 복 많이 받아.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산책 한 바퀴 하고 가려고요. 하나한테 가봐. 대시기. 와, 너무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성아, 너도 한 살 먹고 싶어? 금지떡국 아예 금지떡국. 닭떡국이래요. 그럼 닭국물을 올린 거야, 엄마?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? 이제 이거 먹으면 진짜 한 살 먹는 거네. 오, 엄청 잘 잘린다. 잘 익었나 봐. 맛있겠다. 약간 후숙 됐을려나? 그런 거 같은데? 반통만 잘라도 되겠다. 그럴까? 하나 랩으로 싸버릴까? 감사합니다. 신년의 느낌으로 왔습니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고구마 케이크네. 고구마랑 티라미수 고구마 이렇게. 티라미수랑 고구마 케이크. 맛있겠지. 오빠가 사온 멜론이랑 케이크랑 이렇게 먹겠습니다. 엄청 달아. 버섯. 뜨시기. 강아지들 이렇게 한 입에 먹는 거 보면 왜 맛있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. 맛있어? 산책 다녀오겠습니다. 아, 햇빛 좀 쬐면서 걸어. 너무 편안한 거 아닙니까? 다 바뀌었어. 우리 이번에 또 승인으로 와야 하는데. 여러분, 여기 헤이든 신시어 왔습니다. 크림 좀 맛있어. 너무 시지 않아서 좋아.
요거 두통제 사는 건데 향이 포도 껌 향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달콤하고 좋습니다.